와, 여러분 긴급 소식, 긴급 소식. 누구나 들으면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. 아니지, 아니지.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의 인물들이 다 한 자리 모였다고 합니다. 와, 세상에 대박, 대박. 이런 대박도 없어요. 자, 그 현장으로 오늘 제가 지금 빨리 발빠르게 출동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기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을까요? 제가 찾은 곳은 최근 문을 연 문학관인데요. 야, 오, 여기네, 여기네. 아, 여기 오면 선생님들 다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신 거야 대체? 잘못 찾아왔나? 어떻게 오셨습니까?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니, 들어보세요. 여기 오면은 한용운, 김수월, 박목월, 정지용, 이광수 이 고대 시인 문학인들이 다 모여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니 무슨 선생님 안 보이시고 막 액자만 덩그레 걸려 있어요.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에는 그 작가들의 직접 쓰신 채취가 담겨 있는 육필 원고와 뭐 대표작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문학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문학인들의 이름을 전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아마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. 수집품들을 보다 보니 여러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.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생생한 그 당시에 저 때 묻은 종이 보세요. 육필문학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친필과 육필이 뭐가 다른 거예요? 그 육필이란 말은 사실 친필이란 말하고 뜻은 같습니다. 그런데 네. 제가 왜 육필문학관이라고 지었냐면 작품을 쓸 때의 고뇌와 문인들의 체취가 느껴지는 단어라서 육필문학이라고. 이게 보시면은 이게 김소월 선생이 육필인데 네, 네. 수정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게 육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처음 썼던 초고를 수정하고 해서 발표할 때까지 이 고뇌가 담겨 네.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아, 이것만 봐도 썼다가 지웠다가 그었다가 수정했다가 했던 그 흔적이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. 이게 진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번 개관 전시회는 김소월 시인을 비롯해 문인들의 채취 가득한 원고와 편지, 엽서 등을 선보였습니다. 그때 그 손길이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요. 특히 김소월의 미발표작인 육필 시가 인상적이었는데요. 그럼 양봉석 대표는 언제부터 이 육필 원고들을 모으기 시작했을까요? 이 서화가 제가 이제 문학 작품들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된 서화입니다. 정지용 선생님이 1941년도에 제주도에 오셔갖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이제 바다에 이제 해녀들도 보시고 제2시집 백록담을 내셨어요. 네. 그때 이제 들은 이제 제주 민요를 이제 시화로 이렇게 만든 작품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이제 저도 원래 제주도이기 때문에 네. 탐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나하고 인연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사게 되면서 이 육필 문학 관련 수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대표님, 딱 누군지 단번에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. 만해 한용우 선생님. 아, 그러네요. 네. 네. 예, 만해 한용운 선생님 육필 편지 여기 용운 이렇게 돼 있고 네. 네. 조선 불교 유신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? 네. 님의 침묵. 님의 침묵. 네. 네. 이거는 야. 해방 후 판본이긴 한데 네. 이게 세월이 흔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? 아, 예. 우와. 그럼 이게 지금 해방 후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몇십 년이에요 대체 이게? 예, 아마 한 50년 정도니까는. 네. 70년 정도 됐네요. 이 구절, 아마 이 첫 구절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럼요. 구절 이거잖아요. 님은 갔습니다. 아, 사랑하는 아니, 한용운 시인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갔습니다. 배운 그 저항 그렇죠. 시인이잖아요.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잘렸어요. 여기 지금.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님은 갔습니다. 이 첫 구절을 아주 임팩트 있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육필 편지들을 보고 있으니 한국 시단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수놓았던 시인들의 숨결이 느껴졌는데요.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 님의 침묵이 실린 한용운의 이 시집은 해방의 기쁨을 담아 출간한 귀한 판본이라고 합니다.
또 김소월을 발굴해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키워낸 안서 김옥 시인의 에스페란토어 육필엽서까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요.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예전에 그 우리 현대문학의 선구자들의 작품이라든지 그 육필 원고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김옥 선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고만 지나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김옥 선생의 육필 원고를 보고 참 그 특히나 그 김옥 선생이 그 에스페란토어로 쓴그 육필 원고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? 굉장히 그 김옥 선생의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번 전시회는 16명의 작고 문인들의 육필과 대표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. 특히 육당 최남선의 대표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또 1908년 최남선이 창간한 잡지 소년의 초판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일제에 의해 여러 차례 폐간 위기를 겪던 이 잡지는 3년 후 폐간되고 말았습니다. 해방 직후 시집 청록집을 펴내며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는 박목월, 조지훈, 박두진의 육필 원고와 시집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박목월의 육필 시를 보고 있으니 괜스레 따스함도 느껴졌는데요.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평소에 정지용 작가님의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감동 있고 좋으네요. 설렜어요. 이렇게 진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을 시인들의 이런 글들을 진짜 육필로 쓰여진 것들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그게 후손으로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뭐가 있는데요? 네. 야, 무슨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수장고입니다. 이번 전시에 사용하지 않은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이야, 따라다다따 이런 게. 와. 수장고였어요. 야, 이거 비밀 공간이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자, 그럼 이번엔 수장고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? 그 안에는 그동안 애써 수집한 육필 원고와 서적들이 가득했는데요. 마치 양봉석 대표의 보물 창고를 보는 듯했습니다. 야, 그동안 이거를 하나하나 모아오시는 것도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닌데 굉장히 대단하십니다. 네. 하다 보니까 참 네. 그렇게 됐습니다. 주변에 계신 가장 측근에 계신 우리 그 사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이신가요? 싸죠. 사업가이자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인 양봉석 대표. 그는 우리의 문학과 예술의 뿌리를 찾는 데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 육필이 좋아갖고 좋아서 수집을 시작했는데 네. 제 능력에서 좀 벗어나게 많이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보존도 해야 되지만 또 나중에 누구한테 어딘가에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물려주기도 하고 해야 될 책임감을 느낍니다. 육필이 희귀해진 문학의 시대에 다시 육필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양봉석 대표. 그의 바람처럼 많은 분들이 육필 문학관에서 한국 문화 거장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.